그림과 같이 이참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 하자. 삼각형 AOB의 넓이가 15. 그럼 일단 높이는 k가 되고, 자, 이거 한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넓이가 15로 했으니까, 15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k 곱하기 ab가 되잖아요. ab. 됐죠? 그럼 ab는 30, 그 다음 k분의 30이 되죠. 자, 이거 이렇게 됩니다. k분의 3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ab의 둘이 만나는 곳에 여기 A쯤 여기를 알파 이 배터를 했을 때저 이리 되는 거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k와 만나는 것에 두 근이 알파 베타는 소리잖아요. 그두 근의 차가 k분의 30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두 근의 차 구하는 방법. 여기를 일단은 K를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마이너스 K는 0이 됐을 때두 근의 차는 절대값 A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계수 여기 쪽1 적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하면은 88이 64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는 루트 마이너스 48. 48을 하게 되면은 6 16 플러스 4 K는 K분의 30이 되면 되죠. 그럼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은 16 플러스 4 K는 900. 그다음에 K제곱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K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양변에 4K 3제곱 플러스 16K 제곱. 그럼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900은 0이 되고, 좀 더, 4로 나누게 되면 양변에다가 K 세제곱 플러스 4 K 제곱 마이너스 428, 428, 4520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조립제법 씁시다. 1, 4, 0, 마이너스 225가 되고, 5. 오히려 5, 9, 5, 9, 45, 45, 5, 9, 25, 5, 4, 20, 22, 0이 됩니다. 그럼 K 마이너스 5, K제곱 플러스 9K 플러스 45는 0이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이거는 판별식 D를 쓰게 되면 981 마이너스 4 곱하기 45는 81 마이너스 4, 50, 4, 4, 16, 18, 180. 이거 음수가 되죠. 그럼 이거는 항상 0보다 크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0이 될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죠. K는 5가 되죠.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양수 K 이제 구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알파 베타라 뒀을 때 지금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때 축방정식은 축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서 4가 되잖아. 됐죠? 그럼 거기가 x는 4가 됩니다. 그럼 이 간격을 똑같이 a에 떨어졌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알파에 해당되는 그 좌표값은 4에서 마이너스 a를 하면 되고, 베타는 4 플러스 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b의 좌표를 나타내면은 4 플러스 a, k가 되는 거고, a는 4 마이너스 a, k가 됩니다. 자, 이제 뭐 완전제곱골도 뭐 나타내야 되겠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뭐16 마이너스 16 플러스 12 뭐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4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것이 요한점 여기 있죠. 이게 위에 점이 돼야 되니까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k는 그리고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자, 이렇게 되고는 a 제곱 마이너스 4 k는 a 제곱 마이너스 4 이게 식 하나가 나오고. 아까 넓이를 이제 구해야 된다. 넓이는 지금 AA로 됐으니까 여기 2A로 하면 되겠죠. 밑면. 그럼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높이는 어차피 K고. 이것이 15. 이걸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AK는 15가 됩니다. K는 A제곱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A. a제곱 마이너스 4는 15. 전개하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4a 15를 좌변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15는 0이 되고, 조지제곱 1,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3, 3, 1은 3, 3, 3은 9가 되겠죠? 3, 3, 1은 3, 3. 3, 3, 9, 5, 3, 5, 15,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는 이제 a 마이너스 3,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는 0이 되고, 자, 이거 판별식, 요거 d는 3, 3은 9, 마이너스 4, 5, 20, 마이너스 11. 어쨌든 이건 0보다 작잖아. 그럼 항상 이건 0보다 크니까 0이 될수 없죠. 0이 될수 있는 거는 여기겠죠. 이거 여기서 a는 3임을 알수 있고, a가 여기 3이면은 여기서 k는 5라는 걸알수 있어요.